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아, 시청자 여러분, 지금 시각은 토요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. 제작진으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고 지금 저희 멤버들이 속속들이 지금 현장에 지금 도착하기 위해서 출발을 한 상태인데요. 아, 형님! 아, 왜 숨어서 챙겨, 뭐 왜? 뭔 일 남겨? 왜래? 오, 또 컴퓨터. 아, 왔어. 오, 살 톡 받았네, 또. 어, 머리 있다. 머리 잘라. 왜 그래? 야, 오늘 얼굴 톡, 톡. 왜? 형 지금 물도 안 먹지? 난 안 되겠더라. 굉장히 시각하다 지금. 물 안 먹은 지 얼마나 됐어? 어제부터 안 먹어. 어제 거야. 오늘 내일까지만 참으면 월요일날 찍어. 그래. 형, 자 빨리 찍어라 얼른. 맞아. 아니 10kg만 더 치. 10kg 정도 쳐야지. 아니 뭘까요? 뭘로 뭐 새로운 사람 왔어요? 아 저희가 원래 이제 빌라는 출발이 지금 수요일이에요. 수요일이잖아요. 저 지금 유로 바꿔놨는데요? 네. 저희도 지금 유로 바꿔놓고 호텔 다 잡아놓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야, 못 가는 거야? 궁금하긴 하다. 아니요. 어제 이제 저희가 기다리던 마지막 브랜드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. 오. 어제 마지막 온 브랜드 결과까지 해서 저희를 이제 무대에 세워주기로 한 군대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. 아이, 몰카야? 아이, 몰카야? 아니요. 진짜야? 네. 이걸로? 네. 다른 군 우리 근데 비행기하고 다 예약을. 네. 그래서 지금 약간 그 쇼에 저희가 조금 적합한 인물이 아닌 걸로 얘기가 돼서 브랜드에서는 확답을 못 주겠다. 아. 그 리얼로 가서 현장에서 부딪히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, 그러면? 네. 지금 마지막 남은 방법은 그거거든요.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말하면 반도 안 되는 거죠. 이런 분위기라면. 네, 그렇죠. 아, 어떻게 해야 돼? 곤란하네. 근데 빨리 결정해야겠다. 왜냐면 우리 내일 모레 출발하는 거잖아. 안 그러면 이게 빨리 비행기라고 실수를 안 하면. 네, 그렇죠. 지금 저희도 그래서 지금 그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큰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저희도 의견 수렴을 해볼까 해서 오늘 모인 거거든요. 태호 형이 이렇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우리가 상처받을까 봐 그랬나 봐요. 우리가 근데 저희가 그래서 어떤 거는 사실 저희가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이런 얘기를 해보고 접근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도전의 의미가 많이 없었거든요. 그건 안 되죠. 반칙이죠. 일부러 얘기를 많이 안 했거든요. 그건 반칙이죠. 네. 반칙이죠. 나는 냉정히 말하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게 했어요. 저는 솔직히 그냥 평소에 내 스타일이 밀라노 가면 있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었지 우리 둘만 가면 어쨌든 의미가 없지. 나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고 봐요. 솔직히 아니, 난 어떻게 돼? 밀라노는 뭐 나는 뭐 상관없어. 대인 명분도 없는데 뭐 그치. 왜 명분이 없어? 형이 어제까지 노력한 건데. 아니 근데 그건 뭐 이제 앞으로 또 여기서 뭐 할 것도 많은데 뭐 우리가 뭐 굳이 하얀 백지 상태에서 간다는 게 난 사실 좀 두렵긴 해. 진짜 뭐 정리해야 되겠네. 어떻게 하고 뭐 혹시 면세점 뭐 상은 거 계세요? 우리가 좀 이렇게 돈 멤버들이 걷어가지고 좀 보내주면 안 돼요? 시간 가지고 뭐라고? 멤버들이 좀 돈 걷어가지고 너 지금 뭐 준하 형이 밀라노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미치겠네. 나 없어서 이렇게 지금 못 먹어서 이렇게 된 거 알아?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? 아 나 죽게 잘 보라 너는 그냥 많이 보라 보다 그래 근데 형님 말씀대로 우리는 재밌어야 되는데 그럼 재밌어야지 가면 좋지만 형 가면 재미는 없을 거야 그건 맞아 그치? 그렇게 하자 형 재밌는 거 다른 거 하자 그래 재밌는 거 다른 거 하고 우리는 뭐 진짜 나도 월요일 날 이게 딱 끝나면 진짜 그 기분에 그냥 딱 하고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어. 아 정청동 씨 예. 얼굴이 너무 많이 늙어가지고 예. 준하 형 벗긴다. 나도 벗으면 저 정도 나와. 아이 저거 그 하지 마. 불쌍해서 그래.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어. 우리 정준하 씨의 꿈과 열정, 저희 무한도전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. 근데 개인적인 꿈과 아니 무한도전과 관련이 없어요. 아 여기서 하는 거는 아이고. 네. 알겠습니다. 네, 뭐야, 저야? 그게 저쪽 보시던 거. 눈 빼볼게, 네. 많이 올라왔지, 우리도. 조금 더 높은 거 빼. 사이즈로. 오케이. 그렇죠. 잘해주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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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제가 밝은 표정. 다리 좀 한번 잡아드려. 바람이 뭐야? 수고하셨습니다.